졸려서 안 일 수도 있어요. 먹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먹는 졸면. 거는 배는 아주 고프진 않다는 아, 맞아요. 뜻이에요. 근데 또, 고프면 먹을 어, 때는. 트름하려고 그런 거예요. 방 트름했죠? 네. 트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름이 하고 싶으면 보채기도 해요. 그러면은 엄마 무조건 애가 짜증을 부리면 달래지지 않아. 방금 우리가 달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달래지지가 않고 계속 울었어. 아이고, 니가 나왔다. 괜찮아, 괜찮아. 아기는 왜 개울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아기가 개우는 것에 대해서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아기들은 종종 개우고 많은 아기들이 매 수유 때마다 개워요. 아기가 개워내면 먹은 것이 다 나와서 당장 다시 먹여줘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기가 개워낸 양이 많아 보여도 침과 점액이 섞여서 실제는 한 스푼, 두 스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작은 양이기 때문에 아기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지지도 않습니다. 아기의 체중 성장이 좋고 소변량과 대변량이 적절하다면 우리 아기가 개우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기가 구토하면 순두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지독해요. 아기들은 많은 시간 동안 누워 지내기 때문에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미성숙한 식도 관략근 때문에 먹은 것이 쉽게 다시 나와요. 또한 아기들은 과도한 점액과 침을 생성시키는데 이것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뱉어내는 거예요. 아기가 성장하면서 크면 클수록 미성숙한 식도 관략근이 성장하면서 점차 덜 개우게 됩니다. 구토는 언제 멈춰요? 대부분의 아기들은 약 6개월쯤 앉기 시작할 때 개움을 멈추기 시작할 거예요. 초기 이유식은 개우기가 쉽지만 중기 이유식, 고형식을 시작하면 개움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때까지는 개움을 멈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아기에게는 턱받이를 해주고 엄마의 어깨와 가슴에는 수건을 대서 옷이 자주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구토가 잦은 이유를 찾아보세요. 수유 후 트름을 하는 동안 아기 등을 세게 두드리거나 위가 눌리는 자세로 안아주면 구토가 잦아져요. 모유 수유의 경우 사출이 심한 젖을 급히 먹다가 구토하기도 합니다. 특히 젖병으로 먹는 아기들의 경우에 아기가 먹을 양을 다 먹었음에도 부모가 원하는 양을 끝까지 더 먹이려 하거나 수유텀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많은 양을 먹이려 할때 구토가 잦아져요. 수유 직전에 아기가 심하게 울다가 입에 젖병이나 엄마의 젖이 들어와서 급하게 먹으면 공기를 너무 많이 먹게 되고 그때 트름과 구토가 잦아집니다. 아기는 전니가 날때 일시적으로 많은 침을 흘리면서 자주 개울 수 있으니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구토를 줄이는 방법. 구토를 멈추지는 못해도 줄일 수는 있어요. 수유 중에 트름할 때나 수유 후에 트름할 때 아기를 너무 흔들지 마세요.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등을 탕탕탕탕 치면서 트름을 유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기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수유 중에 아기의 자세를 바꿀 때, 수유 후에 아기를 들어 올릴 때, 천천히 차분한 자세를 유지시키면서 아기를 들어 올리면 아기는 흥분하지 않아요. 흥분하게 되면 구토를 할수 있거든요. 수유 중간에 트름시켜 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구토가 잦은 아기들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도 수유 중간중간 트름을 해주라고 합니다. 수유 중에 아기가 불편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아기를 천천히 안아 올려서 부드럽게 트름시켜 주세요. 천천히 느긋하게 젖을 빠는 아기, 짜증을 내면서 먹는 아기들은 수유 중에 공기를 많이 먹게 돼요. 이런 아기들은 수유 중에 꼭 트름을 시켜주세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공기를 많이 먹어서 자주 트름할수록 더 자주 개우고 공기를 적게 먹어서 트름을 적게 할수록 덜 개운다는 거예요.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 구토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얕은 젖물리기를 했거나 엄마의 젖량이 너무 많거나 사출이 심한 경우에는 수유 중에 아기가 공기를 많이 먹게 돼요. 아기의 입과 엄마의 가슴이 잘 밀착되도록 하고 유두가 아기의 입천장을 향하도록 젖을 물려주면 공기를 최소한으로 먹습니다. 아기의 턱은 엄마 가슴에 푹 파묻혀 있고 아기의 양쪽 입꼬리는 엄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슴에 밀착되어야 돼요. 유두가 아기 입천장을 향하도록 젖을 물려주면 공기를 최소한으로 먹습니다.
젖병 수유하는 아기의 구토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젖병으로 먹는 아기를 수유 쿠션 위에 눕혀서 먹이면 역류가 심해져요. 아기의 몸을 세우거나 반쯤 세워놓고 먹이세요. 아기가 울고 있는 입에 젖병을 넣지 마세요.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차분히 가라앉혔을 때 먹여야 공기를 최소한으로 삼켜요. 아기의 입천장에 젖꼭지가 있도록 비스듬히 세워 먹이세요. 다 먹은 후 구토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 먹은 후에 노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이 아기를 세워 앉지만 잠을 잘 때는 침대 매트리스를 지나치게 기울여 높이진 마세요. 안전하지 않고 구토와 개움을 줄이지도 못해요. 다 먹은 후 노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이 아기를 세워 안아주세요. 바운서에 세워 앉혀주셔도 좋습니다. 역류가 잦아서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아기라면 역류 방지 쿠션 위에서 재우셔도 돼요. 질병적인 구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아기들은 개우고 나면 속이 편해지기 때문에 개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아기들은 개울 때 힘들어하거나 토하는 것이 없어도 역류 때문에 조금 아파하는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만약 아기가 토한 후에 장시간 울고 계속 기침을 하면서 체중이 잘 늘지 않고 아기가 구토할 때 분수토를 하거나 토사물이 갈색이나 초록색을 띈다면 꼭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위식도 역류, 유문협착, 장폐색 등과 같은 질병인지 꼭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아기가 분수토를 할 때 돕는 자세. 아기가 분수토를 하면 엄마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아기의 호흡이 안정되게 돌아오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막 토사물을 닦기가 바빠요. 아기가 분수토를 하면 코에서까지 토사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기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매우 숨쉬기 힘들어요. 아기가 구토를 하고 나면 엄마는 손바닥으로 아기의 가슴을 지지하고 손가락으로는 아기의 얼굴 턱라인을 잡아주세요. 엄마의 허벅지 위에 아기의 가슴을 잡은 팔을 지지하고 아기를 조금 엎드리게 합니다. 다른 손으로 아기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면서 입안과 코 안에 있는 나머지 토사물이 바닥으로 다 쏟아지게 해주세요. 토사물이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후에 아기의 코에 콧물 흡입기로 남아있는 토사물을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아기가 진정되고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아기를 편하게 내려놓고 바닥에 떨어진 토사물을 닦아주고 소독제를 뿌려서 바닥을 깨끗하게 소독해주세요. 구토한 옷 세탁하는 방법. 아기가 개운 옷은 악취가 나고 누렇게 변색되기 때문에 세탁 전에 미리 지우세요. 개운 부분을 닦기 위해 작은 플라스틱 물병에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가방에 가지고 다니세요. 얼룩진 부분에 묻혀서 문지르면 대부분 얼룩과 냄새는 없어질 거예요. 아기가 건강해도 구토와 개움은 있어요. 구토가 잦은 아기라도 체중이 잘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 아기는 먹은 것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구토와 개움은 줄어들 거니까 엄마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보니까 귀염둥이가 이 트름이 예민해. 엄마 이거는 100일 지나면 많이 호전돼서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기가 스스로 먹을 거 찾아서 달라 그러고 울고 그래서 지가 얻어먹고 이러면서 지가 스스로 크고 나중에 이렇게 식도가 지금 일직선인 것도 100일이 지나면 꼬여요. 꼬이면서 트름도 지가 편하게 알아서 하고 그리고 개원해더라도 그냥 닦아줘도 아기가 그렇게 울지 않고 크면 큰 만큼 지금 어리니까 미숙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기를 볼 때는 아 네가 이런 부분이 미숙하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애기들은 트름도 잘하는데 왜 너는 자꾸 이렇게 트름한다고 울어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아 우리 애기는 외모가 이렇게 빛나게 잘생긴 대신 너는 소화기관이 조금 미숙하구나 그럼 네가 소화기관이 성숙한 소화기관이 될 때까지 엄마가 좀 배려해주고 기다려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키우는 게 좋지. 우리가 아기의 구토와 개움을 완벽하게 없애줄 순 없지만 이 강의로 배운 구토 줄이는 방법을 아기에게 적용해서 한결 편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